민선 8기 입주 후 여주시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충우 시장과 원상현 성우모터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 의향서에서 성우모터스는 전기차 기반 K-특장차 구급차 및 캠핑카 제조시설 건립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레저복합 문화공간 조성 등 약 1,500억 원을 여주시에 투자할 의향을 제시하고 여주시는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그 자동차의 OEM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한 60에서 7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이번에도 경기 소방 비롯해서 전국 소방에서도 지금 한 60% 정도 점유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원성우 모터스 대표는 기존 특장차 생산은 물론 전기차 기반 캠핑카, PBV, 자율주행차 투자를 늘려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하는 경쟁력 있는 특장차 전문 제조사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뿌리가 탄탄해 존경받은 100년 기업 미래를 여주시와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여주시 이충우 시장은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 특장차 대표기업인 성우모터스가 여주시에서 새로운 미래 그리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주시도 성우모터스가 있지 않은 그날까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함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일단 그 여주시에서 시장님 비롯해서 관계자분께서 그 일단 산업단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좀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저희도 일단 특장차 회사이긴 하지만 그 전기차 기반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라든지 연구시설 투자가 이렇게 필요한데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여주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 여주시에 오는 게 이제 저희 성우모터스의 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하게 됐습니다. 협약을 맞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성우모터스 화이팅! 화이팅!